술을 즐기는 남성이라면 허벅지 뼈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 뼈가 썩게 되면 엉덩이 쪽에 통증이 생기는데요. 허리 디스크로 오해하기도 해서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건강365입니다. 허벅지 뼈가 썩는 질환,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관절은 워낙 깊숙한 곳에 있어서 통증의 원인을 허리 디스크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활동하면 악화되는 사타구니나 엉덩이 통증이 가장 흔합니다. 그 외에도 허벅지나 무릎에 통증을 느끼거나 다리를 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절 질환은 노화가 원인이거나 폐경기 이후 중년 여성에게 흔합니다. 그런데 이 질환만큼은 젊은 남성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 사용, 잠수병 등 여러 원인이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절반가량이 과도한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퇴골두는 크기에 비해 연결된 혈관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피가 잘 돌지 않고 우리 몸에서 취약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병의 경과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진행되지만 환자마다 개인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발생한 괴사가 저절로 치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하려면 허벅지 뼈가 어느 부위에서 얼마나 괴사됐는지 살펴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이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병변이 크거나 체중이 부하되는 곳에 발생한 경우 대부분 3년 이내에 붕괴를 초래하므로 가능한 경우는 관절 보존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몰이 생기고 퇴행성 변화까지 있는 경우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체 근력을 기르는 스쿼트 운동, 무리해선 안 됩니다. 비구와 대퇴골두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고관절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